오늘은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인 거문도 등대길 트레킹을 왔습니다. 3호교를 건너 왼쪽으로 꺾어 들어서면 유림 해변까지는 포장도를 약간 걸어야 합니다. 화장실이 아주 훌륭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오늘 코스는요, 이름 해변에서 거문도 호텔 방향 거문도 분소를 초입으로 신선바위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천천히 가시게요. 천천히. 습터널로 들어가니까 와, 바로 시원합니다. 이제 밤일까 쓰니까 아주 시원하게 좋습니다. 아주. 신선바위하고요, 지하지 몰라 가는 길은 무슨 버섯일까? 버섯을 적상 등대 다른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와, 저 완전 터널 동굴을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터널입니다. 터널 딱 붙었네. 엘리지깔 동백나무 아주 군락지입니다. 동백나무 엄청나게 많네요. 드디어 산거리 왔습니다. 신선바위까지 500m 남았네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지고 멋진 힌트가 다시 어우 멋져. 아늑한 유림 해변가요, 3호교 뒤편으로 오밀조밀한 항구 전경이 정말 정겹게 보이네요. 바닷바람이 너무너무 아주 시원하게 봅니다. 정말 만만치 않았는데 등선 쪽을 타니까 이제 바람이 아직도 그대로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네요. 산거리를 지나니까요, 돌탑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등산로가 한층 처음에 능선 구간이라서요, 도마이 정말 아주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아주 쭉 내려갑니다. 또 발걸음 조심. 오, 갑자기 우뚝 솟은 바위 하나 나타났습니다. 또 탈퇴인 곳에서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니까요, 저 멀리 보이는 거문도 등대의 전경이 가슴 박찰 정도로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산거리에서부터 좀 걸어왔던 길인데요. 앞에 바다 속에서 솟아오르거나 절벽 끝에서 붉어진 기묘하고 대이한 형상의 암개들을 보는 각도와 높이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보여 이따금씩 되돌아보는 재미도 상당합니다. 오늘은 안개가 좀 그치지 않고 동백나무 터널입니다. 올라가는 게 백내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산거리에서요, 목 너머로 예전에 조금 등산로가 이제 드디어 또 터널을 벗어나는가 보네요. 동백나무 열매 이제 점점 거문도 등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단을 조금 내려갑니다. 365 계단을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365 계단을 내려오면서 중간에서 뒤도 봤는데요. 아이고 아찔하네요. 36 계단 다 내려와서요. 목넘이를 향해서 지금 또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목 너머에 왔습니다. 이제 목 너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 수월산과 수월산을 이어주는 길목인 목 너머는 태풍이 불거나 해열이 일때면 바닷물이 넘나든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영암들이 끓어 넘치고 석굳이 다 굳어버린 목너의 영암들이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아, 멋진 추억도 꼭 담아야 되겠지요. 수월산을 향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멋진 동네 나오네. 아, 시원한 바람이 아주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오, 동백나무 뿌리 한번 보십시오. 아주 아, 다시 봐도 멋지네요. 드디어 거문도 등대가 한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등대길 가는 길도요, 오락내락 하지도 않고,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앞뒤 뭐 보면서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거문도 등대는요, 거문도 수월산 끝머리에 위치하며, 동양 최대 등대로서 1905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25마일까지 불빛을 발산하며, 동으로는 일본 큐슈, 남으로는 동진하에의 선박들에게 길잡이 노릇을 하며 약 100년 동안 하루같이 15초마다 불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또한 검은 등대에서 볼 수 있는 검푸른 바다와 해안 절벽은 하얀색 절로 나올 만큼 멋진 절경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좋다. 네, 아쉬움을 좀 뒤로 하고요. 다시 고도로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진짜 즐거운 트레킹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곳에 꼭 한번 와보셔야 됩니다. 정말 좋습니다. 끝없는 동백숲 터널이 반겨주고 끌어넘치고
석고치 다 굳어버린 목 너머의 영화. 그린보 우체통의 달팽이가 반겨주는 거문도 등대 트레킹이 가슴 벅찰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